그런 게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 교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요. 아, 우리 교우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가정은 그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데, 집에서 사시기는 사시는데, 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일러 고장나고, 뭐 도배한 지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스가 떨어지고, 뭐 제대로 되는 거 없고, 그래도 고칠 소문도 없고, 뭐 고칠 만한 여력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계세요. 자기들이 가진 뭐 집을 고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들, 또 물질들, 시간들, 그런 거 모아서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집 고치러 가세요. 하루에 고쳐지면 참 좋은데, 하루에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가시고, 그 다음 주에라도 가셔서 계속해서 집을 고치십니다. 뭐예요? 아주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칭찬해주세요. 주변에 그런 집사님들이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으면 칭찬해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뭐죠? 주황색 옷 입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연합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보시고, 예, 가끔 보면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왜 째려보세요? 왜 째려보세요?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봉사를 할지도 몰라요. 날씨가 더운데, 뭐 주차 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예, 조금은 늘 부드러울 수 없어서, 조금은, 뭐야, 날카로운 모습, 날카로운 소리, 큰 목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칭찬하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나눔, 그거다는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서로 북돋아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